네, 아이들은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. 특히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성폭력을 당하다 어렵게 탈출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한 업주는 자신이 오히려 보듬어 준 거라며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.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. 편의점 주인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. 새벽 2시쯤 아이가 도와달라며 뛰어들어온 겁니다. 불안해서 내가 지키고 있었다니까요. 경찰이 온다 하니까. 친구 소개로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 지난 17일 탈출한 15살 A양입니다. 보름간 일했던 A양은 그 사이 성폭력까지 당했습니다. A양과 부모는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에 동의했습니다.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힘들까 봐. 사업소 업주 두 명도 가해자였습니다. 그만두려 하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. 못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? 일 안 할 거면 뭔가 그냥 이 대전 가방에서 눈에 띄지 마라. 이렇게 가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가 같이 있어달라 하고 근데 무섭다고. 취재진은 노래방 밀집 지역에서 기다린 끝에 업주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보도 맞춘 거죠. 얘가 씨한테 먼저 호감을 표했다. 네. 가 양과 어떠한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. 네. 그런 마음 제가 없었고. 계속 묻자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. 지금부터 판단 한번 해보세요.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? 하지만 그러고도 아이 탓을 합니다. 가급적이라도 하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미성숙한 거고. 근데 본인이 그 아이의 미성숙함을 이용한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 안 해요? 어른들은 지금도 돈을 미끼로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. 모든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. 그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착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너무나 그 세계에서는 당연한. 경찰은 김 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. 또 이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일하게 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어른들은 아이들이 미성숙해서 벌어진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. 돈으로 깨어낸 어른들의 잘못에 내몰린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.